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되게 쉽게 수채화 느낌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를 그렸거든요. 얘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수채화 종이 같은 느낌이 나고 이 물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브러쉬도 수채화 느낌이 되게 잘 나가지고 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되게 종이 질감 브러쉬 만드는 거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최적의 세팅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만들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중간중간 멈추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을 정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세팅을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시작할 때는 항상 브러쉬를 만들어야 되니까 캔버스를 하나 열어야 되거든요. 캔버스를 일단 스크린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브러쉬를 눌러 주시고 맨 처음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수채화 그리기라고 할게요. 이제 새로 만든 브러쉬 그룹에다가 오늘 브러쉬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런 창이 뜨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하나하나씩 제거 세팅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부터 바꿔놓을게요. 이 브러쉬의 가나열을 눌러서 이쪽에 제목 없는 브러쉬 이 부분을 터치하시고 여기에다가 브러쉬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채화 종이라고 해주시고요. 이 종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찾았던 텍스처랑 똑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오늘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가나여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이제 처음부터 쫙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말고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간격은 18%로 주시고요. 끝단 처리는 저는 다 이렇게 바깥으로 뺐어요. 어차피 배경에만 칠할 거라서 굳이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압력은 최대로 해주시고, 뭐 이것도 키나 안 키나 딱히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다 똑같이 해주세요. 모양에서 이 모양 소스를 아마 제일 처음 브러쉬를 만들 때이 동그라미 브러쉬 모양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안돼 있으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검색에서 모양 소스, 그다음에 하드 이거 있죠? 동그라미. 얘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꼭 여기에서 완료를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여기 세팅이 회전 0%, 회수 1, 그다음에 다꺼 주시고 여기도 0도. 0도, 그다음에 향상된 필터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레인에 들어가셔서 이 그레인 소스가 자, 편집 들어가서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검색. 제가 브러쉬 이름을 유러피안 페이퍼라고 했잖아요. 여기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얘는 프로크리에이트 5죠?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뭔가 하얘 보이는 그레인 소스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유러피안 페이퍼로 쓸 거예요. 얘를 눌러서 완료를 해 주시고요. 얘를 동선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움직임을 롤링 끝까지 해주시고 비율은 사실 여러분이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39%, 한40% 정도로 할게요. 더 크게 텍스처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얘를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40%로 할게요. 그다음에 확대 축소는 이렇게 쫙 당겨주시고 회전 0%고 깊이는 최대. 여기 다 없음이고 옵셋 지터 얘는 이렇게 켜줄게요. 혼합 모드는 곱하기 그다음에 필터링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렌더링에 들어가셔서 가벼운 광택 그다음에 흐름은 최대 여기는 그을림 모서리 모드 곱하기 보통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습식 혼합 얘네는 다 꺼주세요. 다 꺼주시고 여기도 0%. 색상 움직임은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변동성도 없어요. 그냥 배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플 펜슬도 다 0, 뭐 없음, 다 끝으로 당겨주시고 기울기도 이거 파란색 점을 움직여서
쭉 내려주시고요. 불투명도나 여기도 다 쫙 없애주시고 크기 압축 켜주시고 그다음에 속성 스크린 방향에 맞추기 이렇게 켜주시고 미리 보기나 뭐 손가락 이런 거는 딱히 큰 의미는 없지만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하시는 게 낫겠죠? 30, 75%고 브러쉬 특성 최대 크기는 최대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최소 크기 없음, 최대 불투명도 최대, 최소 불투명도는 없음. 그다음에 이 브러쉬에 관하여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이름을 바꿨죠? 저는 유러피안 페이퍼라고 아예 그 그레이 소스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완료를 해주시면 이제 종이 브러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브러쉬를 가지고 총 3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블렌딩 모드 효과를 줄 거거든요. 먼저 색상을 값에 들어가셔서 230 여기 3칸을 다 230으로 바꿔주세요. 이 정도 밝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230으로 해주시면 되게 옅은 회색깔이 나와요. 브러쉬는 아까 저희가 만든 유러피안 페이퍼죠. 그 다음에 제 거 브러쉬 커서가 보이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설정에 브러쉬 커서라고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래 프로크리에이트가 어둡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밝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기를 저는 활성화를 켜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캔버스를 줄여주시고 브러쉬 크기 최대로 해주시고 불투명도 100% 그 종이 브러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보시면 살짝 효과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총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곱하기를 해주시고 얘를 70% 정도 맞출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선형번 주시고 70% 해주시고 위에 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려서 소프트 라이트를 해서 70%. 자, 이렇게 해줬거든요. 자, 보기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레이어를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일단 선택을 해서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컬러를 하나 넣자면은 페인팅에 있는 스펙트라 이 브러쉬가 이제 저희가 세팅을 바꿀 브러쉬예요.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그리면 이 브러쉬 자체만으로도 수채화 느낌이 되게 잘 나는 브러쉬예요.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도 효과가 괜찮은데 이거를 꾹 눌러서 아래로 내리는 순간 여기 물감 있는 부분까지 컬러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어를 열어서 이거 세 개를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그룹을 만들 거예요. 이 새로운 그룹이라는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름 변경해서 종이 레이어라고 해놓고 이제 이 레이어를 제일 최상단에 놓고 아래 레이어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은 수채화 브러쉬부터 또 만들어야겠죠? 제가 방금 썼던 이 스펙트라라는 브러쉬가 수채화 느낌이 되게 잘 나가지고 얘를 복제를 해서 꾹 누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든 이 수채화 그리기 그룹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주세요. 얘도 또 제가 세팅을 하면서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거를 보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처음에 획 경로는 여기 11%였고 짙어는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모양 소스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 없음으로 해주시고 끝단 처리는 저는 이번에는 살짝 조금씩 옮겼어요. 옮겨줬고 크기는 17%, 23%, 24%, 2%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켜주시고 뭐 여기는 다 잠깐 멈추시고 똑같이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에 들어가셔서 이 모양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원래 이 브러쉬가 아마 네모난 모양이었을 건데
편집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검색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런 워터 블러치라는 이런 브러쉬 모양도 괜찮고요. 저는 이 워터 블리드라는 모양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얘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얘를 눌러서 보시면 혹시 방향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그림을 그리시다가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브러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똑같이 돌리면 돼요. 예전에 4에서 했던 것처럼 돌리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모양 편집기를 크게 딱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컬러 반전하는 것도 두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이 크게 봤을 때 모양 편집기 안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완료를 해주시고 아까 했던 거를 두 손가락 터치해봤자 여기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회전도 안 되니까 꼭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양 소스를 변경을 했고요. 여기 세팅을 잠깐 정지를 해놓고 따라해주세요. 이거를 했을 때 여기 살짝 이 모양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다 0이고 필터링 없음. 그리고 그레이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혹시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꼭 텍스처화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예요. 그래서 비율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대로 했어요. 20%, 14% 뭐 혼합 모드도 높이라고 돼 있죠. 밝기, 필터링 없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렌더링 부분도 균일한 광택, 그다음에 흐름은 최대, 그을린 모서리 최대 곱하기 보통, 습식 혼합도 흡인력만 75% 이렇게 해주시고 색상 움직임은 없고요. 변동성도 없고 애플 펜슬 이 부분은 크기 압력 부분의 크기를 80%, 불투명도를 77%, 그다음에 다듬기 26%, 19%, 기울기는 아마 9도로 돼 있을 거고요. 아래에도 똑같이 세팅을 해주세요. 특히 이 애플 펜슬에 관한 이 압력 세팅은 작업을 하시다가 본인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힘을 주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는지 거기를 세팅을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속성에서도 여기 켜주시고 미리 보기나 손가락 이렇게 맞춰주시고 최대 크기도 아마 아이패드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위치쯤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본인의 아이패드 사양에 맞게 해상도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최대 크기가 커질수록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쪽 바에서 컨트롤 하는 거 있죠. 그 크기를 조절하는 그 맥시멈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최소 크기도 최소 크기를 저는 조금 늘릴게요. 10%로 할게요. 그다음에 불투명도도 최대.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면 여기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이름을 안 바꿨네요. 이름을 스펙트라 하고 최화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완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늘은 아까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처럼 햄버거를 대충 그려볼 거예요.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컬러를 약간 진한 회색으로 해주고 스케치는 그냥 일반 브러쉬로도 하기가 좋아서 이번에 5 업데이트 하면서 생긴 이 프로크리에이트 펜슬이라는 브러쉬를 가지고 할게요. 그냥 연필 같아서 대충 쓰기에 좋더라고요. 이 레이어 4번 종이 레이어가 그냥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햄버거를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브러쉬는 아까 저희가 만든 이 스펙트라 브러쉬 복제한 걸로 할 거고요. 조금 세게 컬러가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처음에 투명도를 여기에서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빵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브러쉬가 이렇게 힘을 되게 세게 주면 진한 색이 나오고요. 힘을 그냥 약하게 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레이어가 6번이죠.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펜슬을 안 떼고 힘 조절을 해서 진한 부분에는 진하게 하고 약한 부분은 힘을 완전 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펜슬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칠한 텍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스머지 툴도 쓸 거예요. 여기 기본 브러쉬 물 중에 물에 젖은 스펀지를 가지고 쓸 건데 얘도 한 80% 정도 해놓고 사이즈 맞춰서 너무 많이 비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수채화 느낌이 이제 약간은 어느 부분은 뭉친 데도 있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면서 중간중간 스케치 레이어를 꺼서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삐져나간 부분이 싫다 하시면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면 모양이 자연스럽게 지워지죠. 그리고 이어서 한번 컬러를 다시 칠을 해볼게요. 이 스머지 툴은 너무 넓은 범위를 하면 약간 그 수채화 느낌이 확 사라지는 그게 있어서 적당히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저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작업을 또 해줄게요. 그냥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해줄 거예요. 이게 삐져나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지우기가 더 쉽기 때문에 칠할 때마다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좀 아랫부분을 살짝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 빵 밑에 부분도 조금 진하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스머지 툴로 살짝 그러니까 민다기보다는 터치를 하면서 살짝 미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수채화할 때 약간 물이 고이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뭉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것 너무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되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토마토죠? 토마토를 칠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채화 브러쉬 세팅을 비슷하게 해서 뭐 모양 소스를 바꾸던가 아니면 그레이 소스를 조금 바꿔서 만들면 더 다양한 수채화 브러쉬를 만들 수 있겠죠. 토마토는 살짝 좀 진한 컬러니까 그냥 진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조금 뭉친 부분을 풀어줄 거라서 그리고 제가 레이어를 하나하나 만든 이유가 만약에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 레이어가 한 레이어에 있었다면 스머지 툴을 이용했을 때 색이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씩 돼 있어서 섞여도 하양색이랑 섞이는 거죠. 배경 하양색 컬러랑만 섞이게 되는 거라서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따가 지우개로 지워줄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또 레이어 추가해서 치즈를
표현해 주세요. 치즈도 살짝 좀 쨍한 컬러죠? 너무 빵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차라리 빵 색깔을 살짝 더 올려줄게요. 레이어 잘 선택해서 빵 컬러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요. 치즈를 다시 넣어볼게요. 그래도 엄청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우개로 이런 부분은 지워주세요. 레이어 선택해서 고기를 칠할 거예요. 이런 갈색으로 칠을 해주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랫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브러쉬 스머지로 조금만 풀어주시고 여기 치즈 부분에 삐쳐나온 거를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만들어서 야채를 또 칠해주세요. 주시고 많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가 양파였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주세요.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 저는 보라색 양파를 좋아하니까 칠해주시고 일단 색을 채운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해서 빵 색깔을 해야겠죠? 제일 밑에 있는 햄버거 빵을 칠해줄게요. 그래서 또 스머지로 살짝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투명도가 스머지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꺼볼게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색연필 같은 거로 살짝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물감도 칠할 거고 여기 이 부분에 햄버거 빵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얘를 꾹 눌러서 이 컬러로 작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작업하면서 햄버거에 썼던 컬러들을 따로 저장을 해놓으셨으면 아마 이런 수고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 야채 부분도 좀 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빵 부분도 고기 부분도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다시 추가해서 여기 기본 브러쉬 중에 잉크에 보시면 여기 드라이 잉크라고 있어요. 저는 드라이 잉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드라이 잉크를 색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하얀색을 먼저 넣어서 조금 생기를 넣어줄 거예요. 이런 햄버거 빵 빛나는 부분? 지금 하얀색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빛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즈도 살짝 빛나죠? 그 다음에 빛나는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토마토도 그냥 이렇게 살짝 빵도 살짝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레이어를 이거를 여기 하얀색 칠한 거에 아래로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살짝 그림을 그려줘야 돼서 깨를 찍어줄게요. 뭐 검은 깨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그림자 두께감을 살짝 표현을 하는 거죠. 힘을 잡아주세요. 이거 색깔 고른 김에 이 빵 부분도 해줄게요. 얘는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좀 두꺼운 모양이 나오거든요. 기본 세팅 값에서. 양파 부분도 좀 더 손을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야채는 그냥 꼬불꼬불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토마토. 이쪽 아랫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즈. 치즈도 여기 아랫부분만 해줄게요. 그다음에 고기는 컬러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아까 고기 칠한 거에서 조금 더 올리고 지워줄 거예요. 수채화 브러쉬 선택해서 너무 고기가 컬러가 약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다 어둡게 칠하고요. 지우개 보시면 물에서 세척 브러쉬를 쓸게요. 세척 브러쉬를 저는 70% 정도 했고 이거를 살살 문질러 보면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니까.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얘도 살살 해주시고 이 고기 부분에 어두운 부분은 표현 안 할 거예요.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하얗게만 찍어서 고기가 있다는 그 느낌만 줄 거거든요. 꾸몄던 이 레이 선택해서 다시 하양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잉크에서 드라이 잉크로 그냥 이렇게 찍어 주시기만 하셔도 어두운 부분도 좀 해볼까요? 자꾸 하는 게 늘어나는데 어두운 갈색깔 선택해서 여기 컬러 스케치같이 라인으로 그려졌던 이 부분에다가 조금만 이 질감들을 표현해 줄게요. 이 하얀 거 찍은 부분에다가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아랫부분 빵을 조금만 더 칠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햄버거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 엄청 수채화 같이 잘 표현이 됐죠? 제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막 그릴 때보다는 사실 뭐 엄청 잘 그려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아까 이 그린 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똑같이 물에 있던 그 세척 브러쉬를 써서 이 부분을 지워서 표현해 준 거랑 다 똑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영상에서 글자 채우는 그런 수채화 기법이랑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펜을 이제 떼지 말고 한 번에 일단 칠을 하고 이제 거기서 지우거나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조금 색을 잘 섞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치화를 하면 좀 자연스럽게 컬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 했던 이빵 부분이 엄청 컬러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하다 보면 연습이 되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쉽게 잘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